맞을 거라고 저희 생각했는데 어? 지금. 엿하고 관계 꿀? 꿀? 아니 꿀이 아, 꿀은 아니 뿌리를 우려서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달대잖아요. 네? 달대잖아요. 도라지도. 아 닮은 뭐 다. 감초? 감초? 감초는 잎을 먹는 거죠? 사탕수수? 사탕수수. 사탕? 예, 그. 사탕 근데 우리나라에서 줄기를 재배가 먹죠. 안 돼요. 사탕수수도 뿌리를 먹는 게 아니지. 네, 줄기를 먹죠. 계피는 한번 나왔었는데 정답에. 그죠? 아, 계피는 중치 예방. 아까 단맛이 150배? 200배. 200배. 배! 아, 뭐라고 그래? 무슨 의미잖아요. 엿개통 아니에요? 엿개통. 엿개통. 아, 뭐가 있지? 암만 김보현 씨는 저 전루미 씨 옆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정말로 마지막. 식? 예. 식은 쓰니까 아니고요. 뭐 단맛 나는 게 뭐 있어요, 단맛 나는 거? 감초, 꿀. 꿀? 감초가 다르? 아까 피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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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초 다르? 감초 달 달죠. 네. 근데 감초도 감초가 씁쓸한 거 아니야? 아니요, 감초가 달콤해요. 아까 제가 얘기하긴 어? 했는데 달콤. 잎을 먹는 거 아니에요? 아, 20배가 다르다는데 무슨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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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보다 감초가. 200배. 혹시 그러면 홍시? 단가? 아니 홍시. 근데 뿌리 뿌리 감초 뿌리. 뿌리 먹어? 자, 지금부터 뿌릴 것 같아요. 식초 드리겠습니다. 식초. 네. 감초가 뿌리. 약방의 감초 아니야, 약방의 감초. 아, 맞다. 아, 이 사람 진짜 감초 같은 사람이네. 어? 그러네요. 있고. 감초. 다시 한번 감초. 짚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거. 도라지, 시래기, 감초. 도라지. 선택 괜찮게 하셨는데. 감초는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맛이 달아? 달아요. 그리고 해도 맛이. 감초 거기 큰 데다 쓰세요. 여기? 끔찍하게 써. 자, 오늘의 최종 정답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초. 속에 나쁜 물질을 쏙 빼준다.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대장암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감초. 선생님, 감초가 네. 대장암을 네. 어떻게 제로로 만들어주는지 말씀. 바로 감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인데요. 감초의 플라보노이드 계통에 글리세린진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 담즙산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서 결국 대장암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한 감초에 이거 말고도 칼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칼콘 성분은 암 손상 물질을 증식을 하는 것을 자기가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예. 비만이 암을 부른다고 네. 하는데 왜 단 걸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네. 근데 이 감초가 단데 그렇게 살이 찌거나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설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질이에요. 즉, 그것이 칼로리를 내는데요. 강질 감미료거든요. 근데 이 감초는 비당질 감미료예요. 즉, 이것은 당질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먹어도 그것이 칼로리로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단맛 성분이기 때문에 감초하고 살찌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아, 그럼 감초가 이게 비만에는 지장이 없으면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충치. 네. 마찬가지로 이 당 성분이 비당질이기 때문에요. 충치하고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감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국 UCLA 대학의 연구팀의
의하면 우리가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원인 균이 잘 아시는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그런 균인데요. 네. 네. 하여튼 충치를 일으키는 그 균이 네. 생성이 되는 거, 활성, 활발하게 우리 들러붙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이 감초의 성분이 없애주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교수님, 감초가 정말 달잖아요. 네. 음식 같은 거 할 때 설탕 대신 감초 넣어가지고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감초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야말로 아까 약방의 감초라 그랬죠. 사실 감초라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고 조금만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는 게 자기 역할이거든요. 그것처럼 감초도 너무 장기간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것을 너무 과량 복용했을 때는 고혈압이나 부종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임신부나 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 연구에 의하면 감초를 한꺼번에 너무 과량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서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보고도 있습니다. 밝혀야 돼. 박상만 술사님, 대장암에 좋은 감초차 대령에 싸와요. 아유, 착해졌네, 이제. 네. 어디. 응? 아유, 왜? 근데 맛이 왜 이래? 맛이 왜요? 에휴, 그럼 그렇지. 자, 지금부터 잘 보라고. 새로운 맛으로 내가 변신시키게 됐다고. 짜자잔. 수근수근수근만, 수근 감초 맛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수근수근수근아 짜잔. 어디 한 번? 이상하다. 이건 맛있네. 왜 그런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짜잔! 여기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 제조일을 하긴 했어야지. 아무리 건조시킨 것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품질의 변화를 가져야 맛과 효능이 변질될 수 있다고. 그러므로 꼭 구입 시 당년에 제조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좋은 감초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그럼 밥상마 술사님의 제조 연월 일은? 나? 언제예요? 깨끗하게 손질해 얇게 싼 생강과 감초, 대추를 함께 넣고 30분간 푹 끓인 후 꿀을 첨가하면 위대한 궁합이 만나 이루어낸 대장암제로 특별 처방전 감초 생강탕.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닭과 감초를 양념장에 넣어 끓인 다음 각종 채소를 넣고 다시 한번 살짝 익혀주면 달콤한 감초가 선사하는 닭 요리의 진수 감초 찜닭. 감초로 만든 식품 아주 그냥 그 단 냄새가 물씬 풍겨옵니다. 네. 네. 오늘요, 우리 감초를 가지고 감초로 닭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뭉근하게 닭을 조릴 때 감초를 같이 넣어가지고 아마 드셔보세요. 다른 설탕이나 이런 거 넣었을 때보다 좋아요. 감초찜닭이네요. 네. 감초찜닭. 감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같이 넣고 해서 인삼 넣듯이. 네. 그래서 제가 감초찜닭 한번 맛보시게 해드릴 거예요. 야. 아주 푹 삶아서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감초처럼 달콤한 여인 김보연 씨께 드릴 거예요. 그 대신 달콤한 목소리로 한 소절 해주셔야 돼요. 어떤, 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요? 노래 한 소절. 김보연 씨의 달콤한 노래. 예. 드시기 전에. 네.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아. 네. 센스 없게 나. 어떠세요? 아니. 연해요. 그 감초의 그 향과 맛이 느껴지세요? 설탕. 육질이 어때요, 육질이? 아, 굉장히 그래. 아주 그냥 보들보들하고요. 네. 정말 달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맛이 오묘하네. 깊이가 있어요, 맛이. 그렇지.